된 거야? 왜 이렇게 제가 창피하게. 아이, 노래 하나 틀어줘야, 어? 분위기가 살지. 노래 틀어놓고 그냥 하는 거야. 왜? 어, 원래 틀어놔? 어, 할 때? 나 항상 해. 어, 그래? 응. 그 몇, 그니까 이유가 뭐야? 틀는 이유가. 말만 하면 너무, 너무 조용하잖아. 그래? 어,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SF9 찬이랑. 네, SF9 이태양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음악 중심을 끝내왔죠. 그쵸. 왜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죠, 대학씨? 저는 그냥. 네. 아, 예, 찬이랑 한번 브이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랑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 찬이가 오늘 제일 멋있었어요. 아까 자기가 제일 멋있었다 했잖아요. 아, 내가 먼저 제일 멋있다 했어. 아, 아까 자기가 제일 멋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오늘 보니까 음악중심 제작진분들이 좀 이렇게 이쁘게 카메라를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고 해서 이렇게 오늘 화려하게 다들 불렀습니다. 네,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직캠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마지막 부분에 그 엔딩 포즈 한 게 직캠에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윙크. 아, 예. 네. 근데 그게 원래는 여러분 사실 말하자면 좀 긴데 어떻게 시작됐냐? 때는 바야흐로 저희가 여름향기 활동할 때로 돌아갑니다. 여름향기를 활동을 할 때 1년 전에 제가 인기가요에서 그 앞에 제작진 분들이 네. 이제 엔딩 포즈를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네. 제가 앞을 딱 보고 엔딩 포즈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 이게 그 스케치북으로 윙크해라고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기억난다.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커트가 안 끝나더라고요. 할 때까지. 결국 했구나. 그래서 결국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음중에서 어떻게 됐냐. 우리 작가님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왜? 했잖아. 음중에서는 안 했거든요, 윙크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저를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걸 담아두시다가 담아뒀구나.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작가님들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피디님께 빌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제발 그 부분은 잘라달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엔딩 포즈가 그 윙크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피디님이 고민하시다가 잘라주셨더라고요. 아, 잘랐어? 원래는 윙크까지 했었잖아. 아, 진짜? 두 번째 산업 때. 근데 다행히 우리 피디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모니터엔 있어요. 모니터엔 있어요. 맞아, 방송에. 귀엽던데? 방송엔 안 나갔는데, 모니터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볼까요? 모니터를. 아, 네. 댓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영균이한테 전화가 오네. 왜 영균이한테 전화가 오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영균아, 안 와도 돼. 이거 안 와도 돼. 네. 아까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의 또 케미를 보고. 아, 또 우리, 약간 좀 질투났구나. 네, 살짝 질투나가지고 지금 온다고 합니다. 아, 온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휘영이가 이제 그 찬이 태양 조합에 어떻게든 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찬태. 왜냐, 우리가 또 멋있잖아.
아니 본인 입으로 그런 말 하니까 우리가 귀엽잖아. 네, 정말 실례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아 V앱을 여기 주인공 오셨어요. 너 아까 내가 하자고 했을 때 야 여기 아니, 앉아. 하자고 했을 때 하기는 싫어. 시크하게 튕겼으면서 야 기쁘게 여기 앉아라. 너 저기가 서 있어. 반갑습니다. 아 예. 방금 시작했어요. 인사해 주세요.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좀 네. 허리야. 우리 활동하고 처음 V앱 하는 거야? 네, 처음 하는 거고. 이제 그래? 우리가 셋이 모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짤조리 완성이라고. 근데 우리 셋이 V앱 한 적이 많이 없잖아요. 역시 그거 소리 좀 예. 소리가 되는구나. 네, 오늘 왜 이래요? 방송 안 하는데 너무 아, 그래. 아니, 아까는 무슨 팝송을 틀자고 방송 전에 제가 굳굳이 말렸거든요. 근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틀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 댓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태양 씨.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 댓글. 네. 자, 영균아 머리 좀 넘겨봐. 그 넘긴 거 아니에요? 넘긴 거라고 하면 넘긴 건데. 자, 짤조리 자주 보자. 오자마자 싸우지 마세요. 자, 아 와우. 뭐라고 쓰는 거죠? 아기들아 태양이 혼내지 마. 얘들아 찬이 뒷모습 보여줘. 아, 제 오늘 뒷모습은 안 됩니다. 왜요? 아, 이게 좀 뚫려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애교지. 아, 근데 이것도 비하인드가. 아니, 나 그거 알 것 같아. 같이 피팅 있었던 것 같아. 아, 이거 원래 이게 피팅을 볼 때. 네. 이게 뒤에가 완전 다 뚫려 있었어요. 뒤에가 원래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뒤태 4인방.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예, 조금 줄였죠. 그래서, 아, 제가 이거는. 아,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누나가 이제 천을 하나 덧대주겠다 해서 네. 여기 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이 친구 덕분에 오늘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이 친구 없었으면 저 오늘 무대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니 왜 뚫은 걸 막아요? 지금 화났어 지금 판타지가. 아니 왜냐면 너무 보이니까 부끄럽잖아. 그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뭐 다들 모니터를 다들 있는구나. 어떻게 보는 거야? 아 그냥 V앱 보고 있습니다. 영균 오빠 너무 섹시해. 균이 왜 이렇게 조용해? 균이 할 말 없나요? 지금 영균이가 정확히 이 바이브를 알거든요? 그게 무슨 바이브냐? 뭐예요? 아, 설명해봐. 지금 멋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너 그렇게 감옥한 척 할 거면 오지 말았어야 돼. 근데 아니야. 우리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형의 그 시크함. 제가 아까 그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형의 시크함이 이번 무대에 또 아주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하지만 형한테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네. 그래, 너 지금 형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갖추지. 야, 선물도 위아래가 있어. 어떻게 위아래가 있죠? 뭐 있겠죠. 자, 태양아 옷에 달려있는 보석 좀 흔들어줘. 내가 이거 아까 아니 제가 태양이 형이 이거 저도 달려있거든요? 여기? 네. 아, 그래서 태양이 형이 여기 몇 개 하나 떼준다고. 아니, 제가 그 몇 개 떼도 모를 것 같아요. 무대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치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 두 개 떼가지고 여기 단 거고요. 그쵸, 그쵸, 그쵸. 이제 하나씩 달아주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비하인드로 하면 끝도 없죠. 저는 뭐 사실 이거 뭐 인어도 없을 뻔했어요. 사실 저도 없을 뻔했다가 어, 그래? 네, 원래 이너를 안 입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아예 이게? 네. 오, 그래? 이거 네. 왜 입었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멋있게 봐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네, 태양아 그 옷 소리 많이 나. 자꾸 이제 이 악세에 집착을 하시는데 네, 집착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들려드려. 그 ASMR로 제가 문 닫고 들려드리겠습니다. ASMR 돌려드려. 어느 정도 많은지. 네, 이 정도입니다.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네. 자, 네, 샹들리에 아닙니다. 자, 균이. 균이 얘기를 한번 제가, 휘영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짤조리 너무 좋다고. 사람 중에 무슨.
아니 뭐 오늘 뭐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나 오늘 그분들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나가지고. 누구 누구? 그 MSG. 아 진짜? 그 녹화하고 갔잖아. 아쉽더라. 아 근데 엔딩에는 오셨었어. 아 그랬어? 어 엔딩에 아 일이 그거 해야 돼. 일이 오고 아 오르셨어가지고 근데 아쉽게 오늘 못 하셔서. 누가 하셨어? 오늘 NCT 드림 분들이 하셨어. 아아 네. 저 저번에 이제 그 NCT 마크 씨 한테 내가 1등 할 것 같다고 그 스페셜 MC로 오셨을 때 아. 오늘 정말 1등 하실 것 같다 했는데 그때 못 하셨었거든.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늘 했네. 네, 오늘 딱 축하해 드렸지. 자 찬이 이제 팔의 이 매력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이게 옷감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 네. 아낌없이 이제 네. 아꼈다고 해야 되는구나. 아꼈습니다. 비용을 아꼈죠. 비용을 아꼈습니다. 네. 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정도 아꼈습니다 제가. 자 다음 의상 스포해달라고 각자 의상 뭔지 기억해요? 전 바지가 없습니다. 바지가 없어요 내일? 네. 내일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바지가 없어? 네, 내일 바지가 없고 내일 뭐지? 무슨 색이지? 내일 조금 진한 색인데 이거보다 조금 진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 근데 나 내일 형 거를 몰라. 이거 형 피팅 할 때만 난 있었고 네. 내가 그 두 번째 거 할 때 형이 이거 하고 있었어. 내일은 살짝 조금 더 진한 톤의 네. 의상이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오늘 저 음중에서 기 좀 살았습니다. 왜? 오늘 음중분 그 음중 같이 해주신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잡아주고. 아 맞아 그 세트도 되게 맞아 대기실 들어가자마자 아니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아 맞아 봤지? 현수막 찍어놨잖아. 어,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대기실 들어갔을 때 음식 다 있고 막 이래가지고 더 해라 10년만 10년만 더 해라. 아,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죠. 근데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가볍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베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빛 네 이런 식으로 SF9을 보면서 티어드롭을 흘린다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휘영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나도 보여줘. 작가님들이 전날 새벽부터 하신 거래. 그러니까 너무 정성이 엄청나. 총 4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하죠. 우리 진짜 언젠가 한번 음중에서 1위 한번 해보자. 아 해야지. 음중에서 1등하고 영촌씨 사랑합니다. 세트도 엄청 아 오늘 세트 좋았어. 그리고 카메라 동선 같은 것도 아 맞아요 피디님이랑 작가님분들이 다 알려주시고 그 막 맞아 그 전전주부터 막 회의하시고 전전주에서 컴백을 안 했는데 회의를 하셨다고. 회의 안무 카메라 동선 안무. 회의 전전주부터 안무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었잖아요. 아 오케이 너 예의가 없다. 너 정말 아니 얘가 약간 과장하려는 것 같길래 아 됐어 과장이라뇨. 전 거짓말 치지 않아요. 맞아 다들 이뻤다고 하네. 다른 방송들도 지금까지 다 예뻤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도 이제 음중도 그렇고 1위를 꼭 시켜주고 싶다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 1위 하면은 백덤블링. 진짜 1위 하면 휘영이 아 진짜 아 제가 그냥 돌릴게요. 그 우리 기억나? 우리 예전에 방방 저 아 방방인가 이름 그게? 방방 맞아. 방방 뛰러 가서 휘영이 그냥 돌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공약을 그 도는 것까지 해다가 우리 세 명이서 컨텐츠 하나 더 하자. 컨텐츠 하나? 아 그 방방 방방도 하나? 갔다가 방방 타고 여행 가서 밥 먹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야. 사심이 가득이네. 밥 먹고 술 먹고 술까지 먹어요? 술 먹고 술까지 먹고. 네 여러분 휘영이의 음주를 위해 1위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방방 타러 갈 수 있어? 아 갈 수 있으려나? 아 빌려야지. 아 빌리고 아, 하면 할 수 있겠다. 빌리고 세 명이서 타야지. 그 6시 이후엔 두 명 있잖아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좀 나아지면 그러면 이제 한 명 이제 다른 데 가 있고 두 명이 차 타러 한 명 차 타 있고 그렇죠. 한 명씩 바꾸는 거지. 그렇죠. 1위 오면 나 머리 밀기라는데.
야, 머리 한번 밀어봐. 아니 근데 저는 그 공략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요 뭐요? 그 휴영이도 하나 정해놨잖아. 어 근데 그거는 비밀이지. 아 그 비밀인가? 비밀이지. 뭔데? 해야 되나? 어. 뭔데 뭔데? 약간 소원 빌듯이 우리끼리 살짝 하나씩 정해놨거든. 1위 했을 때 공략. 아 나중에 1위 하게 되면 꼭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1위를 하면 볼 수 있는 공략들 궁금해요. 네.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이 저희 컨셉과 아주 걸맞는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 궁금할 줄 알았습니다. 네, 꼭 됐으면 좋겠네요. 어디 보자. 나 아까보다 많이 시원해졌다. 더워서? 아까 좀 더웠어. 머리 지켜달라고? 아 머리 걱정 마세요. 농담 한 거라서. 야 근데 너 머리 되게 빨리 기른다. 머리 엄청 빨리 자라.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쑥쑥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야, 뮤비 찍을 때는 짧았었잖아. 짧았었잖아. 아니, 분명 나보다 짧았거든. 형은 중간중간 자르냐? 아, 한 번 딱 쳤는데 어느 순간 너가 나를 앞질러서 머리 진짜 빨리 자라. 오늘도 머리 한번 자른 거야. 아 진짜? 아 자른 거야 이거? 어 뒷머리 자른 거야. 야, 뒷머리는 좀 잘라. 알았어. 아니야 영규야, 난 너의 취향을 존중해. 저희 뭐, 이제 팬분들께서 우리 판타지가 열심히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지. 막 스밍도 해주시고 되게 많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우리 새벽에 또 그 차트에서 4위까지 올랐었다고. 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나 그래 다 댓글 달았어. 그래서 5위 했을 때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스토리에. 근데 4위까지 또 했더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첫 주차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많이 응원 해주세요. 열심히 무대 할게요. 어때요? 첫 주 딱 하고 나니까. 그냥 저는 뭐 그냥 점점 좀 노련해지는 게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쇼케 때 제일 필이 왔었어요. 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쇼케 때? 제일 필이 왔던 것 같아요. 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 무대 설 때 그게 있지. 네. 오늘은 아 오늘 약간 좀 잘 될 것 같다. 무대 위에서도 약간 어 이번엔 좀 괜찮았다 이런 거.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이제 다들 본인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 살짝 무대 전에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걸? 느낌? 그 그게 필이잖아. 어 그럼 필 그런 게 딱 하나씩 있잖아. 영균이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쉽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일 만족스러웠던 무대가 언제야? 아 근데 사실 다 만족스럽지가 못해. 다? 어 아직까지는 뭔가 생각대로 뭔가 이게 안 나오더라고. 뭐지? 근데 뭔가 그 방송 3사 돌았던 것 중에서 제일 목금토 했던 것 중에서 뽑으면은 춤은 금요일이 제일 잘 췄는데 그 너무 아쉽고 목요일은 조금 안 나왔구나. 목요일은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얼굴이 괜찮았어. 아, 난 원래 아, 얼굴이 안 좋았어. 잠을 못 자서. 안 자니까 붓기는 확실히 없더라고. 아 목요일날은 괜찮았다. 맞아 맞아. 어, 목요일날 괜찮았어. 금요일은 춤을 그 목요일에 비해 잘 췄는데 오늘 더 잘 추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터지는 줄 알았고. 잘했어. 아 이 인터뷰 그 적어주시잖아 작가님들이. 근데 바라만 봐도 좋으네 찬이를 아, 보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오늘 나도 대본 보고 깜짝 놀랐어 어제. 그리고 갑자기 얘 너 멘트에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내 멘트에도 휘영이를 바라보며. 맞아 맞아 봤어 그래. 지문에 어, 가르치고 그 맞지. 어 그게 그분들 소개 어, MSG 워너비 분들. 그 지금 초동이 13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Let's get it. 첫 주가 이제 초동일이라고 집계를 하는 거잖아요. 내일까지요 그러면? 아니 어 그럼 내일까지인가요? 일요일도 쳐줘? 아니 일요일도 해주죠. 아 그래? 그렇죠. 보통 원래 그런 거 살 때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니까. 그게 지금 집계가 매일매일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돈 좀 걷어봐. 우리도 좀 사자. 야 그래. 나 내가 일요일까지네요. 일요일까지. 난 다섯 장 정도 살 수 있거든 지금.
저는 실제로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직접 샀습니다. 아, 우리 한 6만 장만 사자. 아, 한 두 장씩 샀던 것 같아. 6만 장만 사자. 2만 장씩. 2만 장씩? 어. 아, 2만 장씩? 어. 2만 장씩 저희가 사면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많은 장? 무게감을 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앨범. 아, 20만 장 해보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뭐 팔 거 없나? 그러면 이거 좀 팔자. 이거 하나에 팔자. 이거 하나씩 떼서 자 공략으로. 이거 그러면 팔아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우리 오늘 휘영이 무대가 살짝 아쉽다고 했잖아. 근데 또 지금 저는 아쉬운 채로 남겨두고 싶어. 댓글을 보니까 저는 아쉬운 채로 남겨두고 싶어. 너가 좀 치킨이 안 올라오나 봐. 아 치킨 왜 안 올라와? 그 살짝 너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렇다고 올라온 난 자세히 모르겠다. 지울 수 없는 그것. 그쵸, 이제 마음의 맹세랄까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휘영이 단독 직캠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울 수 없는 어떻게? 자 지금 바로 춤 들어갑니다. 아니 나 지금도 형 나 지금도 이게 아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방송이 아니, 내가 안 괜찮아. 아 한번 해봐. 너 뺄래? 야 야 너 초심 잃었냐? 아 너 지금 판타지 분들이 기다리는데 그... 지금 판타지 분들의 기대를 지금 짧게 어디 파트 사비? 네네 어.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이거 왜? 어 멀리 가지 마. 아 새로 지켜면 어. 새로 지켜. 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왜? 와 새로 지켜면 되는 거. 좋아. 아. 아이 구입해서 춤을 춰. 아아 제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휘영 직캠. 이야 휘영 직캠.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여러분 봤죠? 이래로 내가 구입해서 춤춘 거 봤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모두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형이 좋다. 나 좋아? 그 뭐래 감이 감 방송 감 감이 좋아. 형이 뭐 또 감이 좀 있지. 진짜 확실하네. 멋있다. 멋있다. 그럼 댓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아 다들 아 너무 좋다고 하네. 확실하네. 멋있다. 영준아 이혼하자. 이혼? 너 결혼했었니? 너 내가 어? 아 이거 소리 좀 꺼 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진짜 아, 네. 아, 음악이 들어가지고 예. 네. 아 한 분 이혼하자고 하고 한 분은 결혼하자고 하네요. 네. 인기쟁이네. 자 귀엽다 휘영아. 짤조리 대장은 누구야? 대장이 누구야 우리? 나지. 아니 왜 형이가 나지? 아니 형이잖아. 둘 중에 누가 둘 중에? 어? 둘 중에 저는. 그래 일단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래 너는 그냥 맞을게. 도초. 아니 솔직히 나야. 아니 인정을 시켜보자 우리. 판타지한테 왜 대장인가. 왜냐면 딱히 이유는 없어요. 이유 없어요? 네. 끝입니까? 나는 약혼이래. 끝이에요? 정말입니까? 대장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럼 아니, 지금 대장이야. 댓글에 좀 현피 떠봐 뭐 이런 걸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아 우리 타지들 어? 현피 우리끼리 현피로 가면 이제 아니 1위가 좀 바뀌지. 1위 떴으면 좋겠어요. 네. 현피로 가면 이제 태양이 형 그러니까 태양이 형이 제일 꼴등이지. 어, 바로 구워 먹고 무슨 소리예요. 살려줘. 서구가 대장이라고요? 서구 형은 아 로운 형은 짤조리에 끼지도 않는 그 서구 형은 찔짤조리에 끼기 때문에 아 그거다 그거 있다 이유가 뭐냐 네. 제가 방을 한 번씩 같이 썼었잖아요 뭐 해외를 나갈 때 아, 서구 형이랑도 썼었나? 어 로운 형이랑도 썼었지 근데 제가 다 제압했습니다. 아 언제 날 제압했어요? 그때 태국인가 어디서 기억 안 나요? 그때 졌다고 인정했잖아요. 제압 당했어요. 휘영이도 요즘에 방에서 이제 인정하죠.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건 너 괴롭히는 거지. 설명할 게 없지. 엉덩이가 너무 이쁘대요. 어떻게 생각하죠? 근데 확실히 영균이 엉덩이 이뻐. 휘영이 엉덩이가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엉덩이 방송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너무 선정적이라서. 아니 뭐 엉덩이 고민을 해볼 수도 거. 있죠. 아 근데 타고났어 영균이는 뭔가 그 뭐래 몸매? 그렇죠. 그 운동하면서 탁. 근데 좀 더 분발해봐. 좀 더? 알았어. 좀 더 키워봐. 좀 더 이렇게 내가 노력해볼게. 자 오늘은 좀 잘 수 있어? 잘 수 있나? 좀 잘 수 있어 오늘. 자, 오늘은 조금 지금 자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지? 지금 딱 가서 자면은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저희가 지금 또 다른 촬영을 하기 전에 틈을 내서 온 거라서 자 아 누구 하품한 사람 있어요 지금? 누가 하품 영균이 형 저 했어요 하품했어요? 네 초심 잃었대요 사죄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안 잡아 안 끝났다고? 안 끝났어요 그... 아 저기 눈이 안 보이네요 네 이걸 봐야 돼 지금 약간 몸의 상태가 잠들기 직전에 그 상태라서 약간 보면은 그냥 봐도 약간 노곤해 사실 지금 무의식 상태입니다 햇빛이 따뜻한 게 자 하트 주세요 하트 하나씩 주세요 하트 아 우리 하트라고 아. 뭐 공약 이런 거 살짝 가볍게 한번 살짝 스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모시고 끝나면 재미없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야 1위를 더 아니 아실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지 될 때까지 그 공약을 보려고 어? 그걸 듣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아니 그니까 1위를 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되잖아 활동 아니 왜냐면 그게 일단은 그렇다고요 저는 무대에서 구르기로 했습니다 그니까 사실 그 휘영이가 저번에 이미 굴렀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왜 굴렀는지 모르는 구름이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난 이유가 있는 좋다 그래서 원래 앞구르기를 휘영이가 하고 제가 옆구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 친구를 굴리고 저는 이제 그 눈물을 흘리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흘려? 그 안약을 가져와서 아 진짜 진짜 흘려야죠 1리터 안약 1리터 1리터면 이 저렇게 1리터면은 눈이 빠지겠다 응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샤워죠 샤워 네 하여튼 저는 눈물을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도 가볍게 한번 정해봐요 저요? 응 저는 상탈 찬이 뭐 할래요? 저는 상탈 살 아니면 상탈 상탈아탈 둘 중 상탈까지 바라지도 않으니까 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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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반은 괜찮을 거야 반탈이 뭔 말이야 반은 심이 안 걸릴 거야 네 들어오세요 아 가야 되는 거 아 가야 되나요 아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판타지 여러분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촬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먼저 얘기하려고 아. 네 준비를 해야 돼서 찬이 한번 공약을 들어보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거 올리겠습니다. 뭐 어떤 오늘 엔딩 포즈. 아 그걸 그때 쓴다고? 아 너무 야 왜? 야 그거 나 지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그냥. 아 지금 없잖아. 나 있어. 뭔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봐. 그래. 너 그 자리에서 전광판 들고 보여줄 거야? 아 네가 거기서 윙크를 한다고. 예. 네. 아 윙크는 아. 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탈하고 민카면 인정 변태 같지 않아? 저는 그러면 연균이를 등에 업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휘영이를 찬이가 업고 네. 휘영이는 구르고 그 상태로 구르겠어 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휘영이를 굴리고 네. 굴리고 너가 얘를 업고 난 눈물을 흘릴게 좋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 일단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남은 활동도 열심히 무사히 건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타지 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한마디. 잘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내지길이 다음 스케줄도 열심히 파이팅해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타지 분들 지금까지 SM나였습니다. 아니죠. 지금까지 짤쫄이였습니다. 이렇게 하자. 아, 해봐. 형 짤이지? 그렇죠. 짤쫄이. 오케이. 자, 지금까지 짤쫄이였습니다. 완벽. 여러분 몸 조심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우리 판타지 분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끌게요.